왕건이 후백제를 공략할 때 바다로 해서 영산강을 거슬러서 나주를 점령해서 그 전쟁의 결정적인 전략적 승기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우리나라가 참 바다를 등한시하고 경원하면서 살아온 나라 같습니다. 부산에서 불과 5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저 대마도를 왜 일본 사람이 저렇게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 땅으로 만들겠을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산에서 낚시어선이 한 20km밖에 더 못 나갑니다. 20km 더 밖에 가면 영해 중간선이 있단 말이죠. 다른 데서는 수백 킬로도 나갈 수가 있는데 대마도 때문에 딱 막혀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일찍이 바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바다를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정신이 싹트더라면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국경은 시마와 일본 오키섬, 이키섬 사이 그 바다가 되겠죠. 아직까지 채 산업으로 꽃을 못 피우고 있는 해양금융, 해양금융서비스,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이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진출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도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부터 바다의 중요성을 배우고 그걸 몸으로 체화를 하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화적 지표로 삼는 그런 교육과 이 문화의 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해양교육문화진흥법 재정사업을 제일 첫 번째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하고 이번 국회 안에 꼭 좀 그걸 이뤄내는 것을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국회 해양문화포럼은 우리 2017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새로 해양문화포럼을 이끌어주실 김영준 의원님과 해수부 장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시기가 되어서 1543년 우리나라 최초 소원이 맞으려는 그 바로 그 해에 일본 규슈 남단의 다네가시마의 포르투갈로 사기로부터 최초로 철포로 알려진 대포, 이 조총이 이 전달된 같은 해입니다. 그래서 그 조총이 오다 노부나가 대량 생산하기 시작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됐을 때는 20만 자루의 조총이 보급돼서 아마 유럽 전체의 총기보다 많은 숫자가 일본에 있었고 그 부대가 천주교로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받는 소서행장 보니시미 키나가가 세스페데스 포르투갈 신부를 종군 신부로 데리고 우리 부산 동네성을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런 해양 문화를 이미 통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과 육지에 갇혀있고 해군 정책을 폈던 이 조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명과 싸움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경시한 명과 조선이 이 부딪힌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해양력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해양산업과 해양교육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이 동반 상승하여 선진국형 해양국가 실현이 한층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 조문서를 따진다 그러면은 해양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해양 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 그 핵심적인 사항만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 교육 특히 이제 그 사회 해양 교육이 그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진행되는 기관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고요. 해양 문화 사업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그 비용 지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법안은 전체적으로 그 총론하고 해양 교육, 해양 문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조문수는 현재 그 28개 조문, 이게 부칙은 그 뺀 그런 부분이고요. 네, 총론 부분에서는 재정 목적하고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의 의미 같은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교육과 해양 문화 관련된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그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해양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해양 교육센터를 중앙과 지방에 그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다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문화에 관련된 부분은 그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할 것인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한국해양재단이 있는데 한국해양재단 같은 경우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사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교육문화 그 활성화법에 법정 단체로 한국 해양문화재단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해양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바다에 대한 이용권을 더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교육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자료라든가 행사, 홍기 같은 핵심적인 네 가지 사항을 넣으면 어느 정도 해외 관련된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국민들이 이걸 활용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네 가지 추진 전략은 해양교육문화제도적 기반 확대,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해양문화 지원 및 프로그램 확대, 해양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해양교육문화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해양교육문화추진체계 개선을 위해서 법률제정을 통해서 해양교육문화의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체계의 확립과 동시에 여러가지 해양문화사업에 대한 교육사업, 해양문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해양문화 10대 파악을 통해 문화 향유 경유와 방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양교육문화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가구소득 증가, 주 5일 근무 정착 등에 따라 해양관광 문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 해양문화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권역별 인프라와 연계한 소규모 문화시설을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인프라 외에 지역에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 특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소외층에 대한 해양문화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해양박물관, 과학관 등 해양문화 공간을 거점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그레트 센터,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그리고 다양한 기관 등을 활용해서 지역 해양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해양문화 행사를 지원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해양 시대가 도래했고 해양 강국들은 해양 수산부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단위별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해마에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해양재단에서도 하셨고 또 각 기관마다 박물관은 나름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체계화 안 돼 있다. 중국만 하더라도 초, 중,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 필수 교재로 들어가는 공교육 안에 수용되어 있는 교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교육, 해양, 문화와 관련된 이런 기관들을 여건에서 네트워킹하는 총괄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금 보면은 이 해양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렇다 보니까 해양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거 9,200 학교 중에서 그 이루어지는 학교는 1년에 한 100여 개. 그 다음에 학생 수로는 한 1,000명 남짓 됩니다. 물론 박물관에서 이제 개나가는 학생도 많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이 모든 학교들이 저는 초연결 해양 교육만을 구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이 해양 교육의 혜택을 받고 특히 그 학교마다 한두 명의 해양 전담 교사가 임명이 돼서
그분들이 해양교육 특별관광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해양에 대한 마인드를 갖다가 꾸준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